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 롤러코스터. 올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곤두박질 쳤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요. 증시를 무대로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주인공은 동학개미였습니다. 네, 올 한 해 울고 웃게 한 주식시장의 주요 뉴스들 그리고 내년도 투자 전략까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의 김대종 세종대 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장 폐장을 앞두고 지금 집중인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아, 올 한 해 증시 센터장님 뭐 굉장히 긴장 속에서 바라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올 한 해는 그냥 코로나로 웃고 운 그런 한 해고요. 물론 특별히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다행스럽게 11월부터 백신 희망이 생기면서 시장이 이제 유동성으로 살아났고 그것이 백신 희망으로 이제 마지막 상당히 웃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인 오늘까지도 코스피가 지금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쭉 돌아와 본다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예. 진짜 제가 94년도 정권에서 입사했을 때 1000포인트였는데 예. 97년도 IMF 때 300까지 빠졌었어요. 300. 그것이 지금 10배 오른 거죠. 그렇죠. 2800이니까. 그러니까 3000에 가까워지니까. 예, 정권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한 26년 동안 계속 지켜봤었습니다. 우리가 IMF가 300. 제가 정권사 입사했을 때 이제 94년도가 1000포인트.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고 2008년도에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2800. 그 IMF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올랐고요. 예. 종합주가지수 94년 1000포인트 찍은 경험으로 봐서는 한 3배 정도 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인데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 좀 벗어나서 박스권을 벗어나서 좀 박스권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네. 예. 올 한 해 증시를 뭐 여러 가지로 키워드를 꼽으라면 굉장히 많겠는데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동학개미, 개미들의 이제 힘이었다. 이미 지난 3월이죠. 그 최저치로 떨어진 때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두 배로 지금 장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제 같은 장을 보니까 뭐 2조 원 이상 매수했던데 네네. 이 동학개미들의 파워는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두 번의 그런 2000년도, 2008년도 그런 그 금융 위기, 닷컴 버블 이후의 급락 위기 이런 것들을 벗기면서 급락을 했을 때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후일에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교훈을 일단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제 로빈후드로 대표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 돌아온 것이 상당히 이제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뭐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위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특히 미국 같은 케이스들은 그런 추가 부양책 때문에 부양으로 이제 소위 현금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도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던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화두로가 말씀하셨는데 소위 티나와 포모라고 대별되는 두 단어로 시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죠? 티나? 티나는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그래갖고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자산 투자해봐야 이것만한 게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티나라고 보통 그러고 그다음에 포머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서 소위 이번에 내가 여기서 소외돼 갖고 나만 빠져 갖고 수익을 못 거두는 그런 두려움. 그건 이제 소위 이제 소외 공포증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자들이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티나와 포머로 대별되는 올해의 전체의 한 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거꾸로 말하면 조금은 이제 지금은 좀 과도하게 좀 그 낙관론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고 나만 이 동학개미들이 타는 열차에 못 타서 호적거리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결국 삼성전자였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2,500조인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입니다. 딱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한 90조쯤 되거든요. 두 개 합치면 뭐 엄청나죠. 한 100조, 100조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한 600조가 넘는 금액이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경제의 실적과 반영이 되거든요. 주식이 이제 허상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회사의 모든 자산을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제일 비싼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과거에는 뭐 작전주라든지 뭐 테마주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우선 우량주, 삼성전자를 꼭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이게 절대 잃으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잃지 않는 방법.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은 이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3월 달에 한 4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또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량주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코로나가 왔다 그래가지고 회사의 변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경영학의 용어 자체가 뭔가 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것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냐. 이제 그것을 현재의 가치로 반영한 거고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주식을 투매할 때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남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주식 막 던지고 투매할 때 아, 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내가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선 그런 마음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맞죠. 남들이 막 못 팔아가지고 난리잖아요. 투매할 때.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사줘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제 장중에 8만 원을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요. 종가도 8만 원을 돌파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퍼가 20이거든요. 퍼가 20이니까 애플이 퍼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네 가지 바퀴로 굴러갑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다음 가전 이 네 가지 바퀴로 굴러가는데 반도체가 지금 슈퍼사이클 무슨 말인가 하면 대규모의 구매가 내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 순이익이 한 40조쯤 되는데 내년엔 60조가 넘을 거예요. 수익이? 전체 순이익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본금이 1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조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매년 50배씩 순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계속 추천하는 거고 항상 삼성전자는 매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해줍니다. 글쎄, 지금 연말에 삼성전자 주가 오른 게 이게 배당에 대한 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 할까요? 특별 배당을 보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상속세로 내야 되는 게 11조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해줘야지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삼성 계열사 주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11조 원 정도로. 그래서 뭐 금액은 내가 얼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일단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줘야 된다.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나 미국 애플이 매년 2% 정도를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넣어놓는 것이 안전하게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차익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배당이익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매년 2% 안정적인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배당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특별 배당 같은 게 좀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그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좋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말씀 주신 이제 그 배당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 유예 기간을 얼마나 주느냐의 이슈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배당 상속세를 내는 기간을 몇 년 동안 걸쳐서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냐에 따라서 그 상속세 주는 그 플랜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짜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증시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개미들의 힘을 확인하는 게 비단 삼성전자 매수만이 아니었잖아요. 제도를 바꾸는데도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했는데 네.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시킨다거나 또 세금 문제도 바꿔나가는 네네. 이번 뭐 개미들의 이 놀라운 파워를 조금 보시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동학 개미라고 표현되는 예. 그러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말씀 주신 이제 그 법과 규제 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일단 말씀 주셨던 이제 공매도 같은 케이스는 내년 네. 3월 15일로 이제 만료가 됩니다. 연장이 이제 추가로 더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역으로 보면 그거 자체는 그때 가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시작하면 해제가 되면은 시장에는 수급상으로는 약간 악재가 될 수가 있는 매도 상황이고요. 이제 압력이 더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소위 헤지펀드들이 네. 소위 이제 숏 세일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될 거로 보시는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마냥 연장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네. 우리 개미들이 국내 주식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항상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테슬라를 제일 많이 샀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제일 많이 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상장한 기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10년이 안 됩니다. 한 5년, 7년 정도 되는데 100배 올랐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은 한 100배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거죠. 초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예. 있기가 어려우니까 뭐 실제 100배 그렇죠. 살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네. 한 100배 정도만 예, 예. 샀을 거고. 예.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더니 본인의 예.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10억 원치를 사놨다고 그러더라고, 테슬라를요. 10억 원요? 예, 10억 원. 만약에 이제 그분이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10배 이상 소유가 났을 것이다. 저는 이제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샀는 주식인데 테슬라가 이제 1등을 많이 샀고 두 번째가 이제 애플인데 한국 사람들이 투기를 어떤 나라보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세계 거래량 1등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본다 그러면 네. 제조업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세계 5위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GDP 총 금액 기준으로 하면 세계 10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는 5,200만 명이지만 굉장히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이런 도박 이런 걸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30년간 따졌을 때 2,700배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500배 정도 올랐고 아마존도 한 2,000배 정도 올랐다. 테슬라는 불과 한 5년 만에 한 100배, 150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저는 어떠한 주식 투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예. 제가 이제 애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애플은 재구매율이 80%다. 예. 그래서 항상 계속 애플 쓴 사람은 애플밖에 재구매 안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특히 전체 매출액의 30%가 서비스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전체 매출의 99%가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예. 이렇게 굉장히 강했던 것도 뭐 조금 이제 화제를 달리한다면 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결국 제조업이 강한 한국이라든지 예. 대만이라든지 독일 예. 시장이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이 이 코로나를 이겨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코로나 19 때문에 예. 가장 업종이 피해를 보는 게 서비스업입니다. 예. 항공, 호텔, 여행 95% 감소했거든요. 예. 전 세계 항공기 95%가 스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세계 5위의 강국이다. 예.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딱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5위입니다. 근데 왜 중국은 최근에 시장이 이미 약하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에 제일 어려웠지만 2분기에 예. 국가 전체 거기는 공산국가다 보니까 전국민을 예.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써라. 마스크 안 쓰면 처벌하겠다. 이번에 뭐 알리바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의 엔트그룹. 한마디가 예. 정부에 밑보이니까 회사가 지금 거의 분해될 공중분해될 지경인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많이 피해를 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더 우위에 있는 이유가 굉장히 기업인데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알리바바의 마윈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네. 이 회사를
결제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네. 이 결제만 그러니까.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거든요. 네. 금융 거래를 하고 대출을 해야지 진짜 고급 이익이 나는데 여기서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니까 엔터그룹이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더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증명이 되었고 중국은 이미 1, 2분기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잘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첨언을 하나 더 드리면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제조업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안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네.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무역은 완전히 V자 반등을 가장 실물 중에서 가장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수출이 계속 잘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선진국들은 돈을 뿌려서 소비는 정상화를 바로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소위 미국이나 말씀 주셨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들 제조업 강국들이 소위 그 소위 생산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락다운이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소위 그러니까 소위 그렇죠. 공장에 사람들을 못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충분히 살아났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해서 그걸 그 제공을 못 하니까 소비와 생산의 갭을 중국, 한국, 대만 같은 코로나 방역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소위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일단 우리한테 가장 큰 호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실물은 어려운 데 좋아지느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유동성의 힘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예,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돈을 풀었습니다. 네. 유동성이 쉬운 말로 돈이거든요. 예. 돈을 전 세계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두 번째가 기업의 실적 개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GDP 규모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RCEP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고 우리나라가 서명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8일 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TPP에 가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선언했고 바이든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요. 예. 바이든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무역의 표준을 과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네, 미국이 세계 무역의 표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P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세 번째가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닛 옐런을 재무장관에 앉히고 재정 정책,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입니다. 미국이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대규모의 부양책을 쓰겠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항상 주식이 두 자리 숫자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두 자리 숫자로 큰 폭으로 오른다. 그다음에 또 한 개 말씀드리는 게 백신의 보급입니다. 항상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인데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로 되면 전 세계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 한 70% 전 세계 국민이 맞는다는 걸 가정하면. 그렇게 빨리 될까요? 내년 6월에? 아마 뭐 선진국은 다 맞을 겁니다. 선진국에는 한 6월 정도로 하면 자기 국가에는 뭐 지금 한 40개국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일단 그 선진국들은 백신을 전 국민의 70% 정도 맞는다거든요. 일단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또 열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이즈, 그러니까 소위 기업의 규모로 보면은 대형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황을 띄웠던 거고요. 반면에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백신 희망이 11월,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희 중소형주 업종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나 S&P 뭐 600 이게 그게 이제 소위 소형주, 중형주 지수들이 지금 다 대거 다 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좀 더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이제 백신 희망 때문에 되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중소형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백신 개발이 없던 정말 암울한 때와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벌써 이제 백신의 증시 효과가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한 시장의 주도주, 대표적인 업종에 이미 바뀌었습니까? 아니 앞으로 바뀌는 게 확실히 좀 더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장을 보면은 예. 일종의 이제 그 소위 미리 예고편 예.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 특히 11월에 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대표적 그 사이 가장 고생했던 업종들, 뭐 호텔, 레저 뭐 이런 것도 소위 크루즈 업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피해를 받던 업종들인 예, 거죠. 피해가 컸던 업종. 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은행 업종. 은행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아니 한국에서는 은행주들이 비실비실하잖아요. 탑 5 안에는 못 들지만 예. 탑 10으로 보면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는 성장주 컨셉, 그다음에 언택트 컨셉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예. 4분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컨택트 업종, 예.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업종, 경기 민감 업종,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이니 산업재니 소재니 이런 업종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제일 좋았던 업종은 철강입니다. 예를 들면.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신다면 확실히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거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6월은 좀 다소 빠를 것 같긴 한데 대략적인 예. 국가들의 목표가 11월까지고 지금 그 안에 이제 백신 접종 면역 집단 면역 생기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제 목표들이 11월 내년 연말까지는 다 맞추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그게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무리 없이 그렇다면 저희가 11월 12월에 봤던 시장의 변동이 그런 변화가 그대로 내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보충을 하나 해드리면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BBIG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다. 근데 BBIG. 예, BBIG인데 LG전자나 LG그룹이 굉장히 혁신을 많이 했어요. LG그룹이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미국에서 선정이 되었고 새로운 신제품을 많이 만들어냈죠. 저도 이제 LG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과거에. 네. LG전자 다니다가 다니던 이제... 회사라고 너무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아, 맞죠. 네. 뭐 절대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네. 이 구강모 회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네. LG전자 전체 매출의 반이 지금 뭐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LG전자 다닐 때는 항상 불만이 우리는 왜 가전제품만 만드냐 냉장고 TV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네.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보통 중후장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중후장대 네. 무겁고 큰 기업 현대자동차 배 현대중공업 이런 거고 LG는 전부 다 가전제품 이런 것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LG전자부터 해서 LG화학이나 전체 매출이 반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번에 캐나다 변신을 했죠. 마그나도 맘마 만들고 인터내셔널과 합작을 한다는 네. 최근에 LG그룹의 시가총액이 6조에서 20조로 3배나 올랐어요. 네. 이와 같이 LG그룹이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전만 팔아서는 안 되고 자동차 부품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또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혁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네. 그다음에 이런 BBIG 기업이 아주 우리나라 기업을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BBIG가 네.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저는 일단 전기차가 지금 세계적인 대세이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성입니다. 예. 미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농업이 안 되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IT 기업들,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IT거든요. 예. 그러니까 BBIG 기업들이 성장성과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어떤 6개월이나 1년 뒤, 10년 뒤에 어떤 기업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냐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BBIG 기업을 잘 지켜봐라. 그리고 전 두 번째는 항상 상위 업종. 업종 그 시가총액 32위에 32 이내 기업 또 외국인들이 한 30% 정도 지분을 투자한 기업을 해라. 그래야지 손해 안 봅니다. 30% 네. 매년 주식에 한 10개 정도에서 20개 부도가 납니다. 코스닥 기업의 작은 종목이라든지 작전 종목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누가 좋다고 해서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예. 주식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보기에 상위 30% 이내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투자할 것을 저는 권하겠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또, 예. 이제 BBIG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이제 내년에 이렇게 유망할 것으로 꼽아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에 매크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집중을 하셔야 될 게 금리의 변화입니다. 금리의 사실, 변화. 예, 왜냐하면 지난 10년 길게는 사실은 한 40년 동안 금리가 쭉 내리 빠지고 있었던데.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제로금리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4분기에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보셔야 될 게 금리의 변화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 많은 유동성을 풀어놨는데 조금 회수할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거는 좀 뒤로 미루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소위 그러니까 소위 정책금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제로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성장성을 반영해서 더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내년도의 금리의 방향성은 크게 성장주 컨셉이 이제 접어들고 10년 동안 했던 이제 가치주 컨셉이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고 가치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시장입니다. 사실은 제조업 수출 기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가치주 시장일 때는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환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달러 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하신다면 이제 4분기부터 말씀 주셨던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이제 자동차 업종. 뭐 이런 쪽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뭐 이제 한류붐 때문에 이제 미디어 엔터가 올해 안에는 쭉 안 좋았는데 이제 지금 최근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의 한한령 같은 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그런 쪽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백신이 충분히 이제 접종이 순탄하게 간다면 올해 가장 고생했던 호텔 레저니 그다음에 뭐 항공이니 뭐 이런 쪽이 이제 하반기로 하면 좀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식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 있는 흥국증권에서는 내년 코스피를 3,000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더 높게 보는 곳이 많아졌군요. 어떻게 좀 바뀐 겁니까? 거기가 이제 11월 초만 해도 저희가 1등이었는데요. 저희가 3,000이었고 지금 저기에 지금 3,200, 300 부르고 있는 분들이 그때만 해도 2,700선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목표 이제 지수를 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너무 다 장밋빛은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백신이 mRNA 백신 같은 화이자나 모더나는 사실은 인류가 처음 만들어본 백신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완벽한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도에 어떤 이제 변수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는데 우리 전체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내년 예상 실적, 순이익 실적이 어느 정도일까? 올해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날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한 47% 증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47% 늘어난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 강세의 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예상되는 게 한 20% 초반대 보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지난 10년간 좋았고 특히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건 미국의 조정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보고 있고요. 미국의 조정 가능성을 보신다면 시장 전 세계적으로는 전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종의 척후병이죠. 카나리아라고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랑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너무 지금 과하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저는 대표하는 두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의 어떤 변동성, 결국 하락이 나타난다면 미국 증시도 좀 같이 조정을 받을 거고 한국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디커플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에 못 들어가셨던 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좀 더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정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퍼가 너무 높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센터장님 말로는 순이익이 만약에 컨센서스 합일점이 40% 이상 늘어난다면
고평가 논란도 좀 의미가 없을 것도 같은데 그 수익이 네,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년도는 한국 시장은 지금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 주도 업종들이 계속 좋은 실적을 낼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변동성, 특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그때 그것을 그 외면하고 그냥 바로 계속 갈 것이냐, 직진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변화를 받았다 갈 것이냐인데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같이 변동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한국 시장은 이제 다시 디커플링 되는 그런 그림을 경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이렇게 사고 파는 걸 많이 배웠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60이나 65세까지 주식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을 제가 계속 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세계 1등 애플이고 네. 삼성이 세계 국내 1등입니다. 이것을 이 삼성전자의 30만 명 직원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애플이 이 시가총액 2,500조가 매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고 팔지 마시고 사기만 계속 하나? 예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라.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애들한테 내 주식 샀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그러한 기업을 가져가지고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최근에 뭐 주린이라 그래서 어린애도 한 자녀를 많이 사주는데 예. 그냥 세계 1등 주식을 사주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올 한해 주식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